모두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정치인에게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기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은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나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나의 욕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서 지워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아니 이전에 이명박에게 속았듯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